제1차 세계대전의 개막. 1933년 3월 23일. 국가 간의 대립은 확실히 자본주의 산업 발달의 필연적인 귀결이었다. 시장과 원료에 대한 끝없는 요구가 이를 얼마나 자본주의 열강으로 하여금 온 세계에 제국주의적 식민지를 찾는 경쟁에 광분케 했는가를 우리는 보았다. 그들은 일제히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몰려가서 착취하기 위해 얻을 수 있는 모든 영토를 점령했다. 온 세계에 손을 뻗쳐 넓힐 여지가 없어지자 이제는 저희끼리 노래보며 서로 상대방의 영토를 빼앗으려고 싸움을 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이러한 강국의 끊임없는 갈등으로 잦은 충돌이 일어나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를 맞게 되었다. 강국들 중에서 특히 영국이 공업적인 면에서나 소유한 영토 면에서 우월한 고지를 점령했지만 그렇다고 그 정도로 만족할 그들이 아니었다. 99개 가진 놈이 100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이다. 제국주의적 건설자들의 머릿속에는 제국주의를 확대하려는 원대한 설계도가 그려져 있었다. 카이로로부터 희망봉까지 아프리카를 섭렵하려는 엄청난 설계도였다. 영국은 또 공업 분야에서 독일과 미국의 도전에 시달렸다. 이들은 영국보다 싼 값의 공업 제품을 생산하여 영국 시장을 빼앗고 있기 때문이었다. 영국이 만족을 났는데 하물며 다른 나라야 더 말할 나위가 없었다. 특히 강국의 대열에 뒤늦게 끼어든 독일은 더욱 심했다. 이미 독일은 과학과 교육과 산업 분야에서 장족의 발전을 했으며 막강한 군대를 조직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에 대한 사회 입법 방면에 이르기까지 영국이나 다른 나라보다 앞서고 있었다. 독일은 착취할 여지도 없는 바탕에서 온갖 노력을 다해 드디어 산업자본주의의 막강한 국가로 부상했으며 독일 상세는 세계 도처의 항구에 나타났고 또 독일의 항구 함부르크와 브레멘은 세계 최대의 무역항에 끼게 되었다. 독일 상세는 자기 나라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상품도 선적해 해운업도 점차 잠식하기 시작했다. 비약을 거듭한 독일은 이제 거추장스러운 다른 나라의 존재가 눈에 거슬렸다. 독일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프로이센의 지주, 군인 계급은 겸손과는 아예 인연이 없는 사람들로 호전적이고 무리한 행동을 자랑으로 삼고 있었다. 또한 프로이센 왕실의 황제 빌헬름 3세는 무단적이며 완고한 성품의 이상적인 군주로 숭앙받고 있었다. 황제는 독일이 세계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며 도이체 쿨루르, 즉 독일의 문화를 온 세계에 널리 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긴 전에도 영국의 백인의 무거운 짐이나 프랑스의 개화의 사명 등이 이와 유사한 것들이었다. 영국은 해상에서 백군을 쥐고 있었지만 독일의 호언은 영국을 몹시 초조하게 만들었다. 감히 세계의 제왕인 자신들에게 도전한다는 것은 괘씸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만일 영국이 해상에서 강자의 지위를 빼앗긴다면 멀리 흩어져 있는 제국을 다스리는 데는 치명타가 될 것이었다. 독일 황제의 도전과 위협이 고약한 것은 둘째고 실제로 그가 해군력을 증강한 일이 심각한 징조였다. 이에 기분이 몹시 상한 영국은 지지 않고 자기 나라의 해군력을 강화했다. 그리하여 두 나라 사이에는 해군을 증강시키는 경쟁이 시작되고 양국의 신문은 끊임없이 군함의 추가 건조를 주장하면서 서로에 대한 민족적 증오심을 부채질했다. 이것이 유럽에 있어서의 위험신호의 하나였다. 그러나 이 밖에도 다른 요인이 많이 있었다. 프랑스와 독일은 전부터 숙적관계로 특히 1870년의 패배에 쓴 기억을 프랑스에는 잊지 않고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다. 발칸의 여러 나라는 여전히 화약고였고 독일은 그 영향력을 서아시아에서 행사할 정도로 터키와 우호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베를린에서 콘스탄티노플을 거쳐 바그다드에 이르는 철도의 건설이 제한되었다. 이 제한은 적절한 때에 나온 것이었지만 독일이 이 바그다드 철도를 관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국가적인 시기심이 생겼다. 점점 전쟁의 공포가 유럽에 번져가자 열강은 자기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 동맹을 찾았다. 강국의 대열은 독일과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의 3국 동맹과 영국, 프랑스 및 러시아의 3국 협상의 두 계열로 나뉘었다. 이탈리아는 3국 동맹 중에서는 매우 소극적이어서 실제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는 맹약을 어기고 협상국 측으로 돌았었다. 아름다운 비엔나, 과학과 음악과 예술의 중심지인 오스트리아는
이미 금이 간 제국이어서 지도상으로는 크지만 그 속에는 온갖 잡다한 부조화의 요소들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래서 삼국동맹이란 사실상 독일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물론 시련이 닥치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의 태도를 예측하지 못했다. 공포 분위기는 전 유럽을 휘감아 각국은 다투어 최대한의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총포, 군함, 탄약 등 전쟁 물자를 제조하는 기업들은 막대한 이익을 긁어모았다. 군수산업체는 전쟁에 관한 풍문이나 전쟁의 발발과 함께 번영하였고 그들은 막대한 부와 세력을 가지게 되었다. 군수산업체의 주주는 대부분 영국, 프랑스, 독일의 내각 강요들과 관리들로 이루어져 있어 전쟁으로 그들은 막대한 치부를 했고 전쟁 비용의 지출을 늘리기 위해 온갖 수단이 동원됐다. 여론의 압력을 가하기 위해 신문을 발행하고 자주 정부의 고위층에게 뇌물을 주어 사람들이 흥분할 만한 풍문을 퍼뜨렸다. 남을 죽게 함으로써 살고 자기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전쟁의 공포를 유발하고 또 실제로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무기산업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한편 러시아의 차르 니콜라이 2세는 평화를 위한 기묘한 시도를 진행했다. 그는 영국에게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회동할 것을 제의했다. 자기 나라에서는 자유주의적 운동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정치범들로 시베리아를 가득 메운 차르가 그런 제의를 한 것이다. 그러나 우스꽝스러운 그의 행동에는 심각한 속셈이 감추어져 있었다. 그것은 평화의 유지가 자신의 전제정치와 현 질서를 버텨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제안을 수락하여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1899년과 1907년의 두 번에 걸친 평화회의가 개최되었지만 중요한 일은 하나도 논의되지 않았다. 평화란 돌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의 제거로만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북유럽에는 탐욕스럽고 약탈적인 강국과 성질이 매우 다른 작은 나라가 몇 개 있다. 스칸디나비아에서는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있고 그 바로 아래에는 덴마크가 있다. 이런 나라는 북극지대에 가까이 하고 있어 한랭하고 살기가 어려운 나라들이다. 거기는 소수밖에 먹고 살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강국의 식욕을 돋구지는 않았다. 그런 이유로 그 나라는 평화스럽고 에너지는 문화적인 방면에 소비되어 과학과 문학의 발달을 가져왔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1905년까지는 합동하여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 해에 노르웨이는 분리해서 독립할 것을 결의했고 두 나라는 평화롭게 각각 독립국이 되어 전복을 위한 전쟁도 없이 이웃의 우방으로서 신교를 맺어오고 있다. 덴마크는 또한 육해군을 폐지함으로써 여러 나라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그 나라는 농업국이고 소농의 나라며 빈부의 차이가 적다. 이 평등화는 주로 이 나라에서 사람들이 단결하고 상호간의 협력이 기본이 되어 일괄적으로 물건을 매매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갖는 협동조합이 크게 발달한 덕택이다. 그러나 유럽의 작은 나라들이 모두 덕을 갖춘 것은 아니다. 네덜란드는 그 자체로서는 작지만 동인도, 즉 자바와 수마트라의 대제국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었다. 이웃의 벨기에도 아프리카의 콩고를 착취하고 있었는데 유럽 정치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그 지정학적 위치이다. 그 나라는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끼어 있어서 두 나라가 전쟁을 벌이면 반드시 거기에 휩쓸리게 되어 있다. 유명한 워털루는 벨기에의 브뤼셀 부근에 있다. 주요 열강은 전쟁을 안 할 때면 벨기에의 중립성을 존중하는 협정을 맺으나 막상 전쟁이 터지면 이 협정과 약속은 깨끗이 파괴되어 버렸다. 또한 발칸의 여러 작은 나라들은 유럽의 가장 골칫거리로 대대로 여러 인종과 민족이 모여 살아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긴장이 팽배해 있었다. 1912년과 1913년의 발칸 전쟁은 유별나게 피비린내 나는 것이어서 협소한 지역에서 짧은 기간에 엄청나게 큰 손실을 입게 되었다. 불가리아는 망명자와 퇴각하는 터키군에게 너무도 잔악한 행위를 했다고 한다. 터키인도 초기에는 비난을 면치 못할 기록을 남기고 있다. 세르비아는 암살로서 유명해졌는데 검은 손이라 자칭하는 이른바 애국자의 비밀 살인 조직이 있었다. 이 조직은 많은 정부 고관들도 끼어 있었면서 가공할 살인 사건의 주역이 되었다. 이 나라의 국왕 알레스칸드로와 왕비 드라가는 왕비 형제들, 수상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과 함께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되었다. 이것은 하나의 궁정혁명에 지나지 않아 곧 다른 인물이 국왕이 되었다.
이렇게 19세기 유럽의 새벽은 번개와 뇌성이 울리는 가운데 밝아왔다. 그리고 해가 바뀜에 따라 폭풍의 양상은 더욱 뚜렷해져 혼란과 갈등은 심각한 응어리를 안고 유럽을 엉키게 했다. 여러 대국들은 전쟁을 예상하고 열병에 걸린 것처럼 준비에 광분했다. 전쟁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두려움 자체가 그들을 더욱 전쟁으로 치닫게 했다. 이미 말했듯이 유럽은 두 진영으로 나뉘어 서로 노려보고 있었다. 그것은 The Balance of Power, 즉 세력 균형으로 불렸지만 여차하면 깨어질 위험스러운 균형이었다. 일본은 유럽에서 먼 곳에 위치하여 그 지역적인 문제에는 별로 이해가 없었지만 역시 그 협상 측에 참가하여 세력 균형에 속해 있었다. 왜냐하면 일본은 영국의 동맹국이었기 때문이다. 이 동맹의 이인은 동양, 특히 인도에서의 영국의 이익을 옹호하는 데 있었다. 그것은 영국과 러시아의 대립시대에 맺어져서 두 나라가 같은 진영에 서게 된 당시까지도 존속되었다. 미국은 이 유럽의 동맹과 균형체제에 초연해 있던 유일한 대국이었다. 1914년의 정세는 이와 같은 것이었다. 영국은 당시 아일랜드의 자치법안 때문에 몹시 골치를 앓고 있었는데 얼스트에서는 소요가 일어나라 했고 북부, 남부에서도 의용군이 실전 연습을 시작하여 내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었다. 독일 정부는 영국이 아일랜드의 분쟁 때문에 설사 영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이에 개입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은밀히 동맹을 맺고 있는 사이였다. 1914년 6월 28일이야말로 불기둥을 일으킨 불씨 같은 날이었다. 오스트리아의 왕위 계승자인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는 발칸의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를 방문하고 있었다. 이 보스니아는 몇 해 전에 청년 터키당이 그들의 술탄을 추방하려 하고 있는 동안 오스트리아에 합방되었던 곳이다. 황태자가 그의 부인과 함께 포장 없는 마차로 시가 행렬을 하고 있을 때 총격을 받아 그의 부인과 함께 피살되었다. 오스트리아의 정부와 국민은 분노하여 세르비아 정부가 이 범죄에 개입되어 있음을 규탄했다. 물론 세르비아 정부는 이것을 부인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세르비아 정부는 직접 이 살인사건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그 준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지는 않았었다. 그렇지만 이 살인의 책임은 전적으로 세르비아의 검은 손 조직에 돌아가게 되었던 것이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이 틈을 타서 세르비아의 자만심을 꺾어버리려고 몹시 고압적인 태도를 취했다. 또한 전쟁이 확대되면 독일의 강력한 원조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세르비아의 변명을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1914년 7월 23일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에 최후 통첩을 하고 5일 후인 7월 23일 드디어 선전포고를 했다. 오스트리아의 정책은 주로 전쟁의 열을 올리고 있는 허영심 많고 어리석은 대신에 의해 좌우되었고 늙은 황제 프란츠 요세프도 독일의 애매한 약속을 철통같이 믿고 덩달아 동의하였다. 오스트리아 이외의 어느 나라도 이 문제에 그리 관심이 없었다. 모든 준비를 갖춘 독일조차 결단을 못 내리고 황제 빌헬름 2세가 그것을 제지하려고 했을 정도였다. 영국과 프랑스 역시 마찬가지였다. 러시아의 의지가 약한 차르 니콜라이 2세는 전쟁을 대체로 반대했으나 그의 신하들의 강압에 의해 군을 동원하는 데 동의하였다. 이 동원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소집해서 현역으로 만드는 것인데 거대한 나라인 러시아는 동원하는 데만도 무척 시간이 걸렸다. 독일에 대한 공포심이 러시아의 동원을 서두르게 한 것이다. 7월 30일에 시작된 동원 소식은 독일을 놀라게 하여 독일은 러시아에 동원 중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방대한 계획을 벼랑간 중지시킬 수도 없었다. 이틀 후인 8월 1일 독일은 동원령을 내리고 프랑스와 러시아에 대해 선전포고를 했다. 독일은 즉각적으로 비교적 진격하게 용이한 벨기에를 침입하여 프랑스로 향했다. 가엾은 벨기에는 독일에 해를 끼친 일이 없었는데도 어처구니 없이 짓밟히게 된 것이다. 독일 정부는 독일 군대가 벨기에 영토를 통과할 수 있도록 벨기에 정부의 허가를 요구했다. 물론 이런 요구가 단호하게 거절된 것은 당연했다. 영국을 비롯한 각국은 중립국인 벨기에를 침범했다고 독일을 비난하였으며 영국은 급기야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다. 그러나 벨기에 문제는 적당한 구실에 불과한 것이었다. 프랑스도 역시 전쟁 전부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벨기에를 통과하여 독일에 진격할 계획이었다. 아무튼 영국은 조약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린 독일을 응징하는 수호신으로 정의와 진리의 위대한 옹호자 같은
태도를 취했다. 8월 4일 밤 영국은 독일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다. 그러나 만일을 대비해 영국 파견군은 하루 전에 영국 해협을 건넜으므로 세계가 한창 영국의 참전 여부를 놓고 소랑설레할 때 영국은 이미 대륙에 도착하였다. 그리하여 오스트리아, 러시아, 독일, 영국, 프랑스가 잇따라 전쟁에 휘말렸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동맹국 이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이탈리아는 어느 쪽이 우세한고 관망하고 있다가 드디어 6개월 후에 영국, 프랑스, 러시아 쪽에 가담하여 예전의 동맹국을 완전히 배반했다. 유럽의 여러 나라 군대는 1914년 8월 1일을 기해 행군을 시작하였다. 옛날의 군대는 일정한 수호의 직업군인에 의해 이루어진 상비군이었는데 프랑스 혁명은 군대에 큰 변화를 주었다. 혁명으로 인해 외국의 공격을 받게 되자 일반 시민들은 소집되어 훈련을 받았다. 그때부터 유럽에서는 한정된 수의 직업적인 지원병 군대가 징병 군대로 바뀌는 경향이 나타났다. 징병은 국내의 적격한 남자가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되어 있었다. 남자들의 의무적인 군대 근무 제도는 바로 프랑스 혁명의 소산이다. 이것은 대륙 전체에 보급되어 청년은 모두 2년이나 그 이상을 병영해서 훈련을 받고 그 후에 소집될 때에는 군대에 복무하게 된다. 따라서 현역 군대는 국민 중에 모든 젊은 남자를 집합시킨 것과 다름없었다. 이것은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에서도 마찬가지여서 동원이란 전국의 모든 거리와 마을에서 젊은이를 소집하는 것이다. 영국은 그 강대한 상비군인 해군에 의지하고 있었으나 일단 전쟁이 시작되자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강제 복무 제도를 마련했다. 이 동원역에 전 유럽은 생활 기능이 마비되었고 도처에서 군화 소리도 높은 행진이 있었으며 만세를 외치고 애국적 정열에 들떠 눈앞의 공포를 생각할 수가 없었다. 이 열정적인 애국주의는 모든 사람을 휩쓸어 한때는 그토록 소리 높여 국제주의를 부르짖던 사회주의자와 또 전 세계 노동자의 공통의적인 자본주의에 대해 단결을 호소하던 마르크스주의까지도 마음을 돌려 열광적인 애국자로서 자본가의 전쟁에 합류했다. 이렇게 전쟁이 시작되자 19세기는 종말을 고했고 강물처럼 도도히 흐르던 서양 문명의 물결은 소용돌이 속에 휩쓸려 버렸다. 전쟁은 모든 사람들을 증오로 날뛰게 하였다. 영국과 독일의 노동자들이 서로 죽이는 싸움을 벌이는 동안 한편에서는 지식인, 학생, 교수들이 맹렬하게 말싸움과 욕설을 퍼부었다. 낡은 세계는 영원히 사라져 가고 있었다.